소고기 칙칙차. 안녕하세요, 단아나의 폭시입니다. 오늘은 학원에 라이트 그레이 유광 시공을 할 건데요. 자동 수평 몰타의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요. 백색, 아이보리, 라이트 그레이, 내추럴 그레이, 다크 그레이. 색상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색상이 들어간 셀프 레벨링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단아나 에폭시가 직접 색상에 관여해서요. 다섯 가지 이상의 색상이 만들어졌고 지금 많은 시공 업체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노하우로 현재 색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을 조색해서 시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열심히 수성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타일이 깔려있는 것을 철거하고 나니 시멘트 바닥에 본드 자국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프라이머를 작업할까요? 네, 이럴 땐 수성 프라이머와 만능 프라이머를 같이 발라줘야 되는데요. 먼저 수성 프라이머를 발라서 바닥에 공국을 막아서 기포가 올라오지 못하게 진행을 하고 본드 자국 때문에 이 만능 프라이머를 바르는 겁니다. 자동 수평 몰타 에폭시 바닥 시공, 이 프라이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진행하지 못해서 기포가 발생하고 떨어져 나가고 크랙이 가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공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노하우로 현재 프라이머의 비율과 만능 프라이머 자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능 프라이머라고 불리우는 규사가 들어간 프라이머는 마페이사의 에코그립, 지프라스의 멀티프림이 있습니다. 댓글에는 항상 자재 구매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1차로 수성 프라이머는 2회 충분하게 발라놓고요. 그 다음에 만능 프라이머를 바를 건데 수성 프라이머를 발라놓으시고 굳이 바싹 양상이 되지 않아도 만능 프라이머 자체가 수성이라서 바로 후속 작업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후속 작업하신 만능 프라이머는 바싹 마르시고 셀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저희는 배풍기 틀어놓고 1시간 이후면 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해서 셀프 레벨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원 구조가 미로처럼 작업하기 좋지 않은 동선이라서 몰타를 부어놓고 5분 10분이면 경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 방 저쪽 방 왔다갔다 하면서 발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타를 이어붙이기 할 때 너무 늦은 시간에 이어붙이게 되면 서로 간에 자국이 남게 돼요. 흑손자국, 칼자국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투명 빈티지 시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의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재 몰탈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쿨 그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렇게 몰탈이 이쁜 색상을 갖추고 안정성을 찾는 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 하나 에폭시와 공장 간의 엄청난 시행착오와 수차례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자재가 완성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현장과 같이 마감이 투명으로 진행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표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아나 에폭시 반장님은 젊습니다. 그리고 꼼꼼합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거기다 많은 노하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꼼꼼하게 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줄 서서 예약받고 매일 시공하는 단아나 에폭시, 매 현장마다 쌓여만 가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